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지금 이낙연이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하고 원칙과 상식, 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서자 김민석이 나서서 자 이낙연은 사쿠라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사쿠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변절을 한다. 뭐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 정치권에서의 여기저기 자리를 옮기면서 변절한다 하는 의미인데, 이 사쿠라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바로 이 운동권 용어라는 겁니다. 과거의 정치공학,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 기획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 쓰는 용어다라고 하면서 이 김민석의 이런 사쿠라 용어니 오히려 586 또는 686, 자, 이386, 486,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청산론이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 김민석이야말로 이 사쿠라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할 때, 그때 한때 지지율이 쭉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 정몽준 의원도 출마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노무현 옆에 붙어 있다가 노무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바로 정몽준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자리를 옮겼던 사람이 바로 김민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쿠라의 원조격이다. 그 김민석이 아니고 김민세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철새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와서 다시 이낙연에 대해서 사쿠라다, 자, 뭐 이게 뭔가 이 변절자다라고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운동권에 아직도 그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거기다가 과거에 김민석이 뭐 정치적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아서 처벌받았던 거, 뭐 7억 이상을 받았는데 이것 또한 회자되면서 자, 이 청산되어야 할 운동권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온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송영길이가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건방진 놈, 뭐이 어린 놈 이렇게 했다가 한동훈 장관이 송영길에 대해서 자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운동권 세력들이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걸 정관여우처럼 계속해서 써먹으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송영길과 김민석, 우상호 할것 없이 이들은 자, 2000년도에 5.18 민주화운동 20주년 전야제 광주에서 새천년 뭐이 NHK 그룸 가라오케에서 여성 접대부를과 함께 술을 마셨던 당사자들이기도 합니다. 김민석, 송영길, 우상호 등등.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겉으로는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밖으로는 불법적인 돈을 받고 또 이렇게 술집에 가서 자, 자기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5.18 전야제, 그것도 20주년 전야제 술을 마셨다. 그것도 여성 종업원이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영을 즐겼다 하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자,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의 전형인 운동권을 바로 퇴출시켜야 된다 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민석은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를 향해서 전형적인 사쿠라 노선이다.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불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같은 원색 비난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86세대 청산론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과거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정몽준 캠프로 갔던 이력이 있는 김민석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전형적인 운동권식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자, 논란이 된이 발언은 김민석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원우, 김종민, 조응천 그리고 윤영찬 의원이 모인 원칙과 상식이 연일 이재명 체제를 비판하면서 신당 창당을 시사하자 거기서 나온 비판입니다. 자, 김민석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당사자들과 관련된 공천권 보장 문제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민한당 이후에서 이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쿠라는 벚꽃의 일본 말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과거부터 야합자, 변절자 이런 의미로 써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민석은 지금 시대 정신은 국민들이 뭉쳐서 윤석열 독재를 견제하라는 것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문제에 돌리거나 또는 시대의 과제가 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사쿠라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검찰의 이재명 수사에 이 당이 하나가 돼서 맞서 싸워야 한다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변절자라는 겁니다. 자, 이전 대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대선 경선을 해서 진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몰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비명계의 김종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 저를 포함해서 586 기득권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그걸 왜 그런지 돌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로남불로 떠나가는 민심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민석이 이력을 겨냥해서 독재 정권 시절에 학생 운동하고 총학생회장 한계, 안기부 특채를 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리고 한다는 식의 마타도어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안기부 특채 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리고. 자, 이 김민석은 학생 운동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31살에 배지를 달았습니다. 아주 빠른 나이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걸 서울대 총학생회장 했다고 하니까 뭐 그냥 야권에서 모시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 이게 정치 자금. 그리고 이 함부로 이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보들. 자, 이런 걸 보고 김민석은 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줘서 십몇 년 동안 야인으로 지내왔던 것이었습니다. 야인으로. 그러다 다시 정계에 복귀한 겁니다. 자, 민주당 대표적인 86세대인 김민석은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31살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서울시장 후보까지 되면서 차기 주자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탈당을 했고 그리고 정몽준 캠프인 국민통합 21로 당직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철새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보고 아, 거의 가벼운 처신. 그러니까 어디든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면 따라 붙구나. 이런 게 프레임을 붙으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력이 있는 김민석이 민주당 주류를 비판하는 당내 동료를 사쿠라라고 하는 것 또한 운동권식 내로남불이다 하는 비판이 민주당 안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김민석은 지난 4월달에 정책위 의장 시절에는 운동권 동지인 송영길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송영길은 무력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그야말로 이 끼리끼리 논다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그러니까 송영길, 뭐 여기 우상호, 김민석 모두가 과거 새쳤는 룸 가라오케에서 자, 술을 퍼마셨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결국은 자기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실드를 치준다는 겁니다. 자,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민석의 과거 탈당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민세라는 오명을 쓰고 10년 넘게 정치 낭인 생활을 했다. 말이 현실론이지 선택의 중심에는 늘 김민석 본인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 소통 정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이 자,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한다면 자, 그러나 애처롭다. 자, 생명 연장을 위해서 돌격제장을 자처하고 그 침묵하고 있는 86세대 정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과거에 학생 운동을 했다고 하면서 민주화 뭐 선명성 내세웠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기댈 데가 없어서 이재명 그러니까 이 범죄 혐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끌어다니고 있는 범죄 백화점이다. 자,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보이는 이런 자들 옆에 붙어갖고 공천 하나 받아보려고 굽신굽신하고 있다 하는 비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당내 주류를 이루는 86 운동권 현역들 가운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우상호 단 한 사람뿐입니다. 자, 공격 대상이 됐던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김민석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꾸할 가치가 안 느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반박할 용기가 없다고 본다. 사쿠라의 길을 접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우리 김민석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운동권, 꼰대 운동권이 된 것 같다. 타락한 운동권이다. 그래서 운동권이 이미 다 끝났다. 아, 이들은 과거에 민주화 운동만 했다고 해서 그걸 자손 대대로 뭐 그거를 벼슬처럼 여기가지고 그래서 정관여우처럼 누리려고 한다. 자,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하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